빰빠라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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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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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좀 공정하지는 않은데 모든 조건이라든지 외부 요인들이 잘 제어되고 있는 그런 실험 조건은 아니에요. 사실 이 결과가 정확하지 않고 틀어졌을 수도 있고, 특히나 그냥 막 한번 해보는 거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건 안 되고, 그냥 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솔린, 그리고 옥탄 부스터, 엔진 세정제, 뭐 요런 것들이 엔진 안에 오일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던 차에 엔진 세정 능력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그 테스트를 하나를 또 추가로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네, 정확하지는 않은데 의외의 효과가 발생이 돼서 그거를 이제 요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고! 실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냥 가솔린, 불수분 엔진 세정제, 레덱스 옥탄 부스터, 비르트 옥탄 부스터를 각각의 고무 오링, 오일실을 담궈놔서 이게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는지, 뭐 불어오른다던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부가적으로 세정 능력을 테스트해 보려고 엔진 세정제와 부스터, 레덱스 옥탄 부스터에 카본에 쩔어 있는 피스톤들을 한번 담궈서 재려 보겠습니다. 단기통 250cc 엑시브의 피스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기통 1000cc의 TL1000S의 거의 500cc에 해당하는 피스톤이죠. 네. 자, 더럽습니다. 일단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아랫부분만 잠기도록 이렇게 재워두겠습니다. 옥탄 부스트 재워보겠습니다. 다루디! 자, 엔진 세정제 불수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레덱스, 요거는 가솔린인데 지금 다 증발했네요. 요거는 비르트입니다. 지금 일단은 봤을 때 육안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일단은 꺼져만 해서 한번 봐야 되겠어. 표본과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살짝 불었는 것 같은데 큰 변화는 안 보여. 아, 살짝 불었네요. 엔진 세정제에 담궈둔 오링은 살짝 불었습니다. 그리고 레덱스 옥탄 부스터에 담궈둔 오링입니다. 이것도 큰 차이는 안 보이는데 살짝 뿐 것 같기도 해요. 다음은 가솔린. 이건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하긴 가솔린을 담가놨다고 불면 큰 일이 생기죠. 비르트 옥탄 부스터입니다. 다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일단은 오링에 대한 손상은 지금 대략 이틀 정도 담궈놨었습니다. 근데 지금 육안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뭔가 좀 심심한데 이런 왼쪽 편이 불수원 엔진 세정제에 담궈뒀던 피스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레덱스 그 옥탄 부스터에 담궈놨던 피스톤입니다. 이거 조금 더 가깝게 해볼까? 자, 보시면은 지금 부유물 떠다니는 게 보이시죠? 보이시나? 네, 부유물 떠다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카본이 녹았어요. 신기하네 이거. 오, 딱 낀다. 오! 대박! 뭐야 이거? 파츠 클리너가 아닌데 왜 카본을 녹이지? 오! 파츠 클리너가 아닌데? 뭐야 이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헐 대박 사건. 씻긴다. 오 대박인데 이거? 미쳤다. 이거 딱 깨노. 오 대박. 너는? 헐 안 닦인다. 엔진 세정대에서는 닦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근데 얘는 안 되겠다. 변경해보겠습니다. 요거 얘를 지금 얘가 이제 그 불스원 엔진 세정제인데 이걸 레덱스 옥탄 부스터에 담궈 볼게요. 그리고 뒤에 봅시다. 요건 좀 재밌겠는데요. 일단은 정말 진짜로 광고나 이게 전혀 저 같은 학고바리한테 누가 광고를 주겠습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지금 요 레덱스 요 제품인데 옥탄 부스터거든요. 요 20리터에 한 통이니까 옥탄 부스터 이거를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게. 근데 여기에다가 보니까 지금 요 피스톤은 지금 카본을 다 녹여요. 지금 카본이 지금 다 떨어졌어요 이거.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빼놓고 와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혹시나 이거 때가 저걸 좀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쉽게 지워질 수 있는 때일까 싶어가지고 안 벗겨지거든요 이거. 지금 서걱서걱거리죠. 이거 안 벗겨져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뭐 표면이 그렇게 깔끔한 표면은 아닌데 지금 요 카본이 적당히 끼얹는 이 액시브 250 피스톤을 여기다 한번 재려놓을게요. 그러고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